정해진 시간이 됐고 또 많이 와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후원하는 2019년 아우리 건축도시포럼 미세먼지 위기에 대응하는 건축과 도시환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연구조정팀장 고영호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7월이 됐습니다. 벌써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또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공교롭게 이제 장마가 시작됩니다.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뉴스에서도 지금 장마가 이제 시작된다 하면서 강수량 많은 지역에 폭우도 예상되고 하니까 조금 침수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찌 보면은 재난과 재해에 대한 경고인 건데요. 최근에 저희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폭염, 폭우 그런 재난들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재난안전 문자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재난재해 중에 이 미세먼지도 19년 3월부터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사회재난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관심들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대부분의 생활 환경이나 생활하는 장소가 도시이고 또 이 도시의 건축물도 같이 밀집되어 있고 또 교통과 각종 미세먼지 배출원들도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뭔가 해결책이 필요하겠다. 특히나 건축물까지 같이 어떻게 우리가 좀 고민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건축 도시 생활권 단위에서 미세먼지 현상과 이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관련 분야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또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행사는 총 2부로 진행이 됩니다. 1부에서는 저희 연구소 박소현 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된 건축도시 환경 분야 전문가 여러분들의 발제가 진행이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2부에서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여명석 교수님을 좌장으로 미세먼지 위기에 대응하는 건축과 도시환경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토론에 참석해주시는 토론자 여러분들에 대한 소개는 2부 토론 시작할 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소현 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박소연입니다.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이런 그런 컨퍼런스를 할 때마다 처음에는 막 열심히 써준 개회사도 읽고 뭐 오신 분들 소개도 하고 다 그랬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어언간 이게 좀 공허하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여러 막 축사해 주시는 이런 거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미세먼지를 공부하는 분들 연구하는 분들이 모여서 내실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이런 것들 다 빼고 진짜 내용을 논의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서 허황된 축사, 뭐 허황된 누구누구 소개 이런 거 없이 바로 좋은 내용을 듣고 또 좋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책 연구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 테마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아직껏 공허함을 주는 주제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같습니다. 일반에서는 굉장히 여러 요구가 있지만 정책 연구하는 쪽에서 그래서 정말로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뭘 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없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작게라도 오늘은 조금 더 실체를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하는 발표자들과 토론자분들을 모셨으니 좋은 공부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대회사 감사드립니다.